여기까지 짜지입니다. 오늘은 만나면 어떠니? 상견 3개 해가줄게요. 다 보여줄게요. 진호. 여기 있었죠? 여기도 읽었고. 여기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오늘은 여기서 해야 되죠? 이거야. 욕심쟁이 부자. 누가 보고 12장.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만큼 것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큰 창고를 지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만들 거라. 그 부자는 자기가 찾은 것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도 주지도 않았어요. 내 것들을 가지고 신에게 돌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도 거주 내놓아 주지 않을 거야. 내 것이잖아. 다내쓸 거야. 어리석은 자야, 만일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것들을 모두 가져가겠지 않겠니? 정말 그 부자는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 부자 물건들을 모두 가져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친구가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니까요. 한개더 해볼까요? 잃어버린 양이 차근차근 묵자. 누가복음 15장.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정 묵자의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떼들이었던 혼자 멀리 가버린 양이 최한 이야기였어요. 양은 다른 친구들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길로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해진 녘이 되면 목자는 양이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해요. 들판에 있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이 죽게 되거나
다 지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홉 마리, 이상하다, 분명히 100마리 있는데, 몇 명이라고 다시 세어봐요. 목자는 그의 양을 엄사할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다른 양들 놓아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이 찾아갔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말로 양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원더풀 서투리 장기찌개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